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북스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김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경제. 자, 너희들 교재 132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32쪽에 보게 되면 경제가 우리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게 사회 과목,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약 한 27.5%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가 총 몇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법과정치, 경제가 전부 다 6개 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6개 단원을 경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1단원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해에서 4문항,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에서 4문항, 그리고 시장과 경제활동이 18문항, 국민경제 이해가 16문항, 그리고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국제경제죠. 11문항, 그 다음 경제생활과 금융, 이 금융파트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결론, 경제는 이 6개 단원 중에 바로 3, 4단원이 키워드라는 거지. 3, 4단원을 제대로 잘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면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거고, 여기 나머지 단원들 있잖아요. 1단원이나 2단원이나 이런 6단원 같은 경우, 아니면 5단원 이런 단원들은 거의 출제가 됐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출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3, 4단원이라는 거. 여기에 집중적인 학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 133쪽을 펴게 되면 133쪽에 거기 어떤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렇게 점으로 쭉 찍혀져 있잖아요. 쭉 찍혀져 있는데 예를 들어 1단원 같은 경우도 보면 경제생활 파트에서 연달아 세 문제가 쭈루루 나오잖아. 2014, 2013 계속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5단원 같은 경우에 세계시장과 한국경제를 보게 되면 환율 파트 거의 모든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1, 2나 아니면 4단원이나 1, 2나 5단원이나 6단원 같은 데는 주로 출제되던 데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출제되는 부분을 좀 집중 합숙하시고 3, 4단원은 전반적으로 폭넓게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주로 다루어져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지 한번 상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4쪽부터 나갈게요. 134쪽. 자, 여러분 134쪽을 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데 이 경제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 근데 이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산과 분배와 소비활동을 말해요. 생산과 분배와 소비활동. 따라서 여러분 시험은 생산이 뭔지 분배가 뭔지 소비가 뭔지 이걸 구별하는 것부터 일단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산이라든가 분배라든가 소비 이런 과정들,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안에 있는 주체들이 뭐고 그 주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개괄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을 여기 딱 보면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마련해 놨는데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4단원에 가서 한 번 더 다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업과 정부와 가계와 해외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경제 주체가 됩니다. 경제 주체. 자, 경제 주체는 이렇게 가계와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해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경제 주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배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주체별로 가계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기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정부를 배워요. 그 다음 가계기업 정부를 묶어서 배웁니다. 묶어서. 그리고 해외까지 넘게 되면 이거는 국제경제가 돼버리는데 이 국제경제는 5단원에 가서 따로 딱 떨어져서 이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안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제경제를 넣어서 배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경제주체는 바로 뭐라고? 가계와 기업과 정부와 해외가 있다. 자, 이 중에 가계하고 기업 있잖아요. 요 가계와 기업. 자, 이 중에서 이 경제 주체들 중에서 가계와 그 다음에 기업. 이 가계와 기업 얘네 둘만 가지고서 분석을 할 때 이걸 우리가 무슨 경제라고 부르냐면 이걸 민간 경제라고 부릅니다. 민간 경제. 그 다음에 가계와 기업에 대한 분석이 끝나게 되면 여기다 정부를 집어넣습니다. 즉, 가계 기업에다가 더하기 정부가 돼버리면 정부. 이것까지 더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건 뭐라 부르냐면 국민경제라고 불러요. 국민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 민간 경제에 관한 설명이다 딱 이렇게 나오면 민간 경제는 가계와 기업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가계 기업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국민 경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주체가 가계와 기업과 정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즉 예를 들어 시험에 국민 경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빈칸이 세 개가 있어. 그럼 이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계와 기업과 정부. 만약에 문제에 민간경제라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칸이 두 개만 있다. 이렇게 빈칸이 두 개 있다. 그럼 이 주체가 뭐하고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가계와 기업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민간경제일 때는 가계기업, 국민경제일 때는 가계기업 정부. 그다음 해외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건 국제경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경제주체고. 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생산물시장이라는 게 있고 생산요소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배우지만 생산물시장이라고 하는 요거는 예를 들면 재화와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서비스. 그다음 생산요소시장은 이겁니다. 이거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경영. 노동자본 토지 경영.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 자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임금이자 지대위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객체가 되고 주체가 여기야, 요거야, 요게 주체야. 그러면 먼저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각 경제 주체가 뭘 하는지. 자, 먼저 가계라고 하는 얘는 뭘 하느냐면 소비를 합니다. 소비. 아까 선생님이 경제 활동 그러면 생산과 분배와 소비라고 했죠. 소비를 합니다. 가계는. 그럼 기업은 뭘 하느냐? 이 기업은 여러분 생산을 합니다. 생산. 자 그러면 가계는 소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계가 소비를 하는 이유. 자 가계가 소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합니다.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를 하죠. 그럼 기업은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기업은 생산을 하는 이유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합니다. 이윤의 극대. 자 여기서 하나 또 알고 가셔야 될 개념. 이 이윤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총수입에서 비용을 빼야 돼요. 비용을 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이따 배울 기회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이게 이윤입니다. 이윤. 이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극대화. 자 그다음에 그럼 정부는 뭐라는 거냐. 정부는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시킵니다. 후생의 극대.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뭘 하느냐, 정부는. 정부는 생산도 하고요, 생산. 생산도 하고, 그 다음 소비도 합니다, 소비. 공공재라고 하는 걸 생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공공재라고 하는 개념도 잠깐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공재. 자, 시험에 과거에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공공재란 정부의 소유의 재화를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공공재란 정부 소유의 재화를 말한다. 여러분, 공공재는 정부 소유의 재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두 가지를 가져야 돼. 어떤 성질이냐? 비경합성. 그다음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자, 비경합성이라면 뭐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안 줄 때를 비경합성이라 불러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안 줘. 그다음 비배제성이라면 뭐냐?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소비할 수 있어야 배제성인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을 때 이걸 비배제성이라 부르거든. 이렇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라 불러. 그러니까 정부 소유의 재화가 공공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틀린 말이지.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럼 일단 총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가계와 기업이 있는데 가계와 기업이 뭘 하느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판매라고 되어 있죠. 판매를 하는 거야. 생산물 시장. 자, 판매를 하면 가게는 소비행위에 의해서 이걸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지출을 하는 게 있잖아. 가게가 지출하는 이 돈이 바로 기업에게는 뭐가 되느냐면 수입이 되겠죠. 수입이. 그다음에 가게는 기업에게.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게가 소비를 하고 기업이 뭐 하느냐? 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선생님 생산요소가 뭔데요? 생산요소는 여기서 있는 노동자본 토지 경영을 말합니다. 자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경영을 말하고 그 노동과 자본과 토지 경영에 대한 대가가 여기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 경영에 대한 대가가 이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노동자본 토지 경영을 제공하는, 즉 공급자가 되는 거고, 기업이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입장이 되는 거야. 수요하는 입장. 이렇게 주체가 바뀌는 거야. 즉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였던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가 된다 얘들아? 수요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 오히려 가게가 뭐가 되는 거다? 공급자. 이렇게 되는 거지.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가 소비자였는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가 되는, 이렇게 그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주체들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또 하나, 가게나 기업은 공통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뭘 내느냐? 세금을 냅니다. 세금.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게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아니, 공무원들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 예를 들어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해봐. 조세 거부. 그럼 국가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조세 거부거든요.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세금은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부는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은 다음에 이 받은 세금으로 뭐야? 일반 기업들이 생산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공재 같은 걸 생산하게끔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체가 대충 이해가 가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 지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자. 먼저 생산. 생산이라고 하는 건 이건 기업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 생산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산이라 부르냐면 가장 먼저 제조하는 거. 제조.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를 얘기하죠.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 제조. 너희들은 보통 생산 그러면 제조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제조 말고도 운반이나 보관이나 판매 이런 것도 전부 다 생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운반. 운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장소의 이동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관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장소지만 여기는 시간의 조절이죠. 시간의 조절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 판매. 판매는 여러분 뭡니까? 주체의 이동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생산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제조만 생각을 하는데 제조 이외에 운반이나 보관이나 판매 이런 것들도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으로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분배. 분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가게 입장에서 기업에 대해서 생산 요소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 생산 요소에 대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뭘 받습니까? 임금이자 지대윤을 받지? 그 임금이자 지대윤을 받는 걸 여러분 생산 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걸 분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임금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에 제공에 대한 대가다? 노동이다. 그 다음에 이자라고 하는 거. 이건 뭐다? 여러분 자본에 대한 대가이다. 그 다음에 지대. 지대라고 하는 건 바로 뭐야?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그 다음에 이윤, 이거는 바로 경영에 대한 대가이다. 이 네 가지, 임금이자 지대 이윤이 바로 분배입니다. 분배. 그 다음에 소비. 소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게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행위들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나 서비스,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소비라 부른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출제를 직접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문제. 140쪽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40쪽에 1번. 자,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 경제생활의 유형으로서 생산활동으로 볼 수 없는 걸 찾아라. 그럼 경제생활 그러면 뭐가 들어간다고?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으로서 생산과 분배와 소비활동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유통업자의 운반과 저장. 이 운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장소이동이죠. 저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보관이잖아요. 시간의 조절이죠. 이걸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이거 생산 맞아 안 맞아? 이거 생산 맞죠. 그럼 건축가가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농부가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산이잖아. 제조. 근데 3번을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신발 구입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산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자기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재화를 사용, 소모하는 행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3번이 이거는 소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비. 1번이나 2번이나 4번이 생산이라면 3번은 소비죠. 자, 따라서 1번, 볼 수 없는 것을 찾아라.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이죠, 3번. 됐죠?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볼까요? A부터 C는 국민경제 주체를 말한다. 여러분, 이거 써있잖아. 국민경제 주체라고 이렇게. 국민경제야. 그럼 국민경제 그러면 가계와 뭘 얘기합니까? 기업과 뭘 얘기합니까? 정부를 말하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국민 경제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민간 경제 주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민간 경제 주체는 뭐하고 뭐라고 했어? 가계와 기업이랬죠. 근데 민간 경제가 아니래. 그럼 여기 A에 들어갈 게 뭡니까? 이게 정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민간 경제래요. 그럼 뭐야? 가계와 기업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가계와 기업이. 자, 근데 이윤의 극대화가 경제활동의 목표인가? 여러분,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 어디였습니까? 기업이죠, 기업. 그럼 기업이 하는 건 뭔데요, 여러분?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가 경제활동의 목표인가? 예. 그럼 이 C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생산이겠죠. 그럼 아니오가 뭐가 됩니까? 아, 생산이래. 요게? 기업이죠, 기업. 기업이 되겠죠? 자, 그럼 B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로 가계가 되는 거지. 주체가 다 나왔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 세 가지. 자, 풀어봅시다. 자, 기업. A는? A가 뭐예요? 이거죠, 정부. 정부는 조세 수입으로 공공재를 주로 생산한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공공재를 주로 생산하죠. 왜 공공재를 주로 생산하느냐 하면, 공공재는 아까 얘기했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생산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로 생산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고요, 기업. 그 다음, 니은. B는? B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가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여러분, 시장이 아까 두 가지를 했잖아. 뭐하고 뭐요?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자, 생산물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거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와 경영, 이런 것들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다. 맞는 말이죠. 바로 노동자본 토지 경영을 제공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편의점이 기업이죠. 선생님은 뭐야? 가게지. 가게가 나를 제공을 했잖아. 뭘 제공했니? 바로 노동력을 제공했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디귿. C는? C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기업.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다. 여러분, 이 기업은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뭡니까? 판매를 하잖아요. 판매. 제조. 이런 것들. 즉, 생산을 하고 있죠. 기업은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거고, 소비자가, 이 가게가 뭐가 됩니까? 소비자가 돼야죠. 자, 따라서 C는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다. 수요자는 어디가 돼야 된다? 가게가 돼야 된다.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BC는 공익을 추구한다. 여러분, 가게는 만족의 극대화를,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공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틀렸죠. 그럼 공익 추구는 어디입니까? A죠, A. 자, 따라서 리을 번. 공익을 추구하는 거는 정부. 사익을 추구하는 건 기업이나 가게. 이렇게 돼야죠. 자, 따라서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답이죠,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이번에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기억의 원칙이란 말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있는데 자원이 한정돼 있다. 여러분, 욕구는 큰데 자원이 한정돼 있어. 이렇게 자원에 비해 인간의 욕망이 더 클 때 이걸 우리가 무슨 원칙이라 부릅니까? 여기를 희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부르죠. 희소성. 여기 들어가는 말이 희소성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원보다 인간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사람은 희소성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선택. 맞잖아.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자원이 희소하지 않다면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중에 뭘 택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한 게 나오겠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선택당하지 않은 게 있겠죠. 자, 이때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선택하지 않았을 때, 선택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그걸 기회비용이라 이렇게 불러요. 기회비용.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이렇게 불러. 자, 기회비용을 우리가 따로 또 공부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보세요. 자원에 비해 인간의 욕구가 크다.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희소성이 나타난다. 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것의 가치.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의 가치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 불러.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인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은 이 기회비용이란 건 선택하지 않은 것의 가치를 말하니까 기회비용이 커야 돼, 작아야 돼.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무조건 작아야 되겠죠. 기회비용이 작은 걸 택해야 되겠지. 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선택한 것보다 기회비용이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포기한 것의 가치니까 이게. 자, 그리고 여기 봐. 희소성 때문에 사람은 선택을 하고, 이런 희소성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경제 문제. 과연 뭐로 이루어졌냐. 첫째,
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무얼 만들까? 이게 바로 생산물의 종류 문제야. 뭘 만들까? 그 다음 이걸 얼마나 만들까? 자, 무얼을 얼마나 만들까? 이게 종류와 양의 문제. 그 다음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 방법의 문제. 그 다음 만든 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줄까?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가를 나눠줄까? 그리고 만들어진 생산물을 어떻게 분배해줄까? 이런 생산물의 분배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 여기는 생산물의 종류와 양, 그 다음 방법의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분배 문제 있잖아요. 이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성 플러스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경제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효율성에 따라서 해결하는 경우, 효율성에 따라 해결하는 경우가 바로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되겠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런 경제 문제들을 여러분 뭐에 의해서 해결하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인비지블 핸드에 의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바로 누구다?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이죠.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경제 문제를 완전 형평성에 따라 해결할 때 이거는 사회주의 계익 경제가 되겠죠. 자, 사회주의 계익 경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칼 마르크스가 있겠지.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문제를 국가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손. 그냥 시장 가격 기구에 맡겨두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는 전부 시장에 맡겨두자. 여기는 중요 문제를 대부분 뭐야? 정부 계획하에 실시하자. 이거고 수중자본주의 때문에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양쪽을 혼합한 바로 혼합경제가 나타나게 되죠. 혼합경제. 믹스드 이코노미. 자, 이 혼합경제에서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J.N. 케인즈 같은 사람이 있죠. 자, 이건 나중에 이제 경제체제에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할 텐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희소성이란 게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된다. 선택을 하게 할 때 합리적인 인간은 기회병이 큰 거 작은 거. 기회병이 작을 때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 선택한 게 기회병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기회병은 포기한 것들 중에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한다. 자, 그리고 이런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경제 문제는 무얼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누굴 위해 만들까. 그 중에 이 위에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효율성에 따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효율성 플러스 형평성에 고려해서 여러분 어때? 해결을 한다는 거. 이런 경제 문제들을 완전 시장 경제에 맡겨놓자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론이고 이걸 중요한 문제들을 전부 정부가 해결하자는 게 바로 뭐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다. 그리고 혼합 경제가 나오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출제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42쪽에 4번입니다. 142쪽에 4번. 자, 볼까요? 자, 142쪽에 4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자, 다음의 사례와 관련이 깊은 경제 문제의 유형을 찾으래요. 경제 문제. 자, 경제 문제. 국내의 의류 생산 기업인 가베사는 인건비가 엄청 치솟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다. 여러분, 지금 이 기업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 뭐를? 의류를. 그런데 국내에서 노동비가 비싸니까 싼 베트남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얼이야? 얼마나야? 어떻게야? 아니면 분배 문제야? 뭡니까 여러분? 이건 바로 어떻게지? 어떻게 생산할까? 생산 방법의 문제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답이죠. 2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뭘 보느냐? 기회병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다루셔야 되는데요. 기회병.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기회병을 좀 나중에 한번 본다고 했죠. 자, 기회병 봐봐. 자,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총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총수입.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운영을 했어. 분식점을 운영을 하면 총수입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총수입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회계비용과 회계이윤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계비용과 회계이윤. 즉,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 그 수입이 전부 다 너희 게 아니잖아. 거기에는 그 원래 이제 들어간 비용도 있을 수 있고 회계이윤, 회계비용과 회계이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회계비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명시적 비용이라 부르거든요. 명시적 비용.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회계이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있지? 이 회계이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잖아. 수입이 있으면
자기가 들어간 그 수입 중에 비용이 있고 남은 게 자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회계 이윤은 뭘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명시적 비용에다가 경제적 이윤으로 이렇게 자 암묵적 비용에다가 경제적 이윤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회계 비용 얘가 명시적 비용이야 이게 명시적 비용 명시 그리고 이 회계 이윤이란 건 암묵적 비용과 경제적 이윤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암묵적 비용이란 건 뭐냐 이거는 선택을 포기한 것 있잖아.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거 있잖아. 그 포기한 것의 그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총수입은 회계비용 더하기 회계이윤이다. 근데 회계이윤은 이거 두 가지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회계이윤을 구해라 그러면, 회계이윤을 구해라고 그러면 이 회계이윤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면 회계이윤은 총수입에서 회계비용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경제적 이윤이란 걸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경제적 이윤이란 총수입에서 뭘 빼면 됩니까? 회계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을 빼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회계학적 이윤은, 회계학적 이윤, 요거는 총수입에서 뭘 빼면 된다고? 회계학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회계비용을 빼면 되는데, 이 회계비용은 명시적 비용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봐. 그렇다면 경제적 이윤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봤잖아.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면 되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거 두 가지를 합친 게 기회비용이 된다는 얘기야. 기회비용이. 자, 명시적 비용은 아까 봤던 회계적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제적 이윤을 구하라 그러면 이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뭘 빼라? 기회비용을 빼라.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기업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윤의 극대화라고 했잖아. 그때 이윤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총수입에서 비용을 빼라. 이때 비용은 무슨 비용이다? 기회비용이다. 자. 이유는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라.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건 주로 이쪽이 출제가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이 기회비용 푸는 거 있잖아요. 기회비용 요거 가지고 이제 출제라거든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44쪽에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144쪽에 1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사례에서 야구 경기 관람의 기회비용을 찾으라. 기회비용을 찾으래요. 기회비용. 그럼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기회비용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라고? 명시적 비용과 플러스 암묵적 비용을 말하죠. 명시적 비용은 회계학적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암묵적 비용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의 경제적 가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면 시간당 5천 원을 벌고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면 시간당 6천 원을 벌 수 있는 대학생이 있는데 얘가 알바를 하는 대신에 보세요. 알바를 하는 대신에 4시간 동안 8천 원의 입장료를 내고 이제 시간당 8천 원이 아니야. 그치? 4시간 동안 8,000원의 돈을 내고서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찾으래? 기회비용을 찾으래. 자, 얘가 이 야구를 봤습니다. 이 야구를 봤죠? 관람을 했지? 그럼 기회비용은 이거 두 가지잖아요. 자, 이 중에 명시적 비용, 자기가 실제로 사용한 돈은 얼마냐? 이거죠. 4시간 동안 8,000원이죠. 얘가 8,000원이야. 맞죠? 그럼 암묵적 비용 뭐냐? 얘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의 경제적 가치야. 근데 4시간 동안 포기한 게 시간당 5,000원의 주유소 알바가 있고 시간당 6,000원의 고깃집 알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포기한 것은 작은 거래서 큰 거래서 큰 것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죠. 시간당 6,000원. 이걸 4시간 동안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24,000원. 24,000원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24,000원. 그럼 합은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니? 8,000 더하기 24,000이니까 32,000원이 답이 되겠죠. 자, 답 찾아봅시다. 몇 번이 답이야? 4번이 답이죠. 32,000원. 됐죠? 거기에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오타가 좀 났네. 3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점이 콤마가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그치? 32,000원. 됐죠? 자, 그 아래 문제도 한번 또 풀어 보도록 하죠. 2014 국가직 시험도 한번 보죠.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0만 원을 가진 갑이 자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면 200만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갑이 있어요. 자, 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갑이
AB 프로젝트 증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중에 B에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B에 여기에. 이게 만약에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자, 이게 이제 합리적이에요. 이거 택한 게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 B 프로젝트의 연간 예상 수익률은 수익률의 최저 수준이 얼마냐? 단, 각 프로젝트 기간은 1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택했잖아요. 그럼 포기한 게 이거잖아. 그럼 이 선택이 합리적이 되기 위해선 포기한 것의 가치인 기회비용이 어떻습니까? 얘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즉, 이것의 경제적 가치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가치가.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A는 이겁니다. 200만 원의 돈을, 자, 자기가 갖고 있는 200만 원을 0.9%의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200만 원이 0.9%면 100만 원당 9만 원씩 나오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18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었겠죠. 18만 원. 근데 얘가 이걸 포기하고 B를 한 거야. 자, B는 어떠냐? 400만 원의 자금이 소요가 된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인데 부족한 돈이 얼마야? 이거를 연 5%로 대출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200만 원에 대해서 5%면 100만 원당 5만 원씩이잖아. 그러니까 자 봐. 100만 원당 5만 원씩이면 총 10만 원의 이자가 나가죠. 1년 동안 10만 원의 이자.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는 얼마 벌 수 있었어요, 여러분? 18만 원이잖아, 18만 원. 그러니까 B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400만 원을 가지고 최소한 더 2가 이상은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얼마인데요, 여러분? 28만 원이죠. 그럼 400만 원을 투자해서 28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 몇 프로 이상은? 7%는 넘어가게 나와야만 어떻습니까? 이 B를 택한 게 합리적이 되는 거죠. 7%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따라서 연간 예상 수익률의 최저 수준으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의 답이 되는 거니?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그렇죠? 7.1%. 7%는 넘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회비용 문제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바로 그냥 기회비용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도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146쪽에 6번입니다. 146쪽에 6번. 자, 146쪽에 6번을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운데 0이 있고요. 끝에가 XJ, 그 다음에 여기가 YJ 이렇게 써 있죠. XJ와 YJ. 이건 뭐냐? 바로 생산가능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생산가능곡선은 각 나라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생산이 가능한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 각국 같은 경우에는, 각국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가지고 전부 다 XJ만 만든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산 요소를 가지고 전부 다 YJ만 만든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XJ와 YJ를 두 개를 다 이만큼씩은 못 만들죠. 왜? 이거를 만들는지 아니면 이걸 만드는 거니까. 자, 을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을국도 보면 YJ만 만들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고 그때는 XJ는 하나도 못 만들죠. 그 다음에 을국도 XJ를 만들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고 그 당시 그때는 어때? YJ는 하나도 못 만들죠. 자, 이건 변곡도 똑같습니다. 변곡도 YJ를 만들면 여기까지 만들고 그때 XJ는 하나도 못 만들어. 그 다음에 XJ를 만들면 여기까지 만들 수 있고 그때 YJ는 하나도 못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생산가능곡선인데 좀 다른 점이 있죠. 여기는 그냥 우하향하는 일정한 직선이고요. 여기는 기울기가 중간에 바뀌네요. 그 다음 여기는 원점을 향해 오목한 뭡니까? 곡선 모양이죠. 원점을 향해 오목한 곡선. 자,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X와 Y만을 생산하는 값부터 변곡의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걸 찾으래요. 자, 1번. 세 나라 모두 A를 생산할 수 있다. 여러분, A는 여기죠. 자, A 이 점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XJ와 YJ 중에 YJ는 이만큼을 만들고 XJ는 이만큼을 만들겠다는 거. 즉, 이 A점은 XJ는 X0까지, 그 다음에 YJ는 이 부분까지 이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점이 바로 A점이야. 근데 이 A점에 대해서 변곡과 을곡은 지나가고 있어요, 이 점을. 그러나 각국은 어떻습니까? 지나가지 못하죠, 여기 있으니까. 즉, 각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생산 요소를 이용해도 이 A점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세 나라 모두 A점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왜? 각국은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YJ 최대 생산량은, 자, YJ 여기 있죠? 최대 생산량. 병이 값보다 많다. 여러분, YJ 최대 생산량, 내지는 XJ 최대 생산량은 값을 병 상관없이 똑같아, 전부 다. 똑같아. 자,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병에게는 효율적이다. 자, 병에게 효율적인 건 요선이죠. 요선. 요선상의 점들은 전부 다 효율적인 거야. 병에게는 효율적이나 을국에게는 비효율적인 생산점이 존재한다. 여러분, 을국은 어떻습니까? 을국은 이게 효율적인 거야, 이게. 이해가시죠? 이게. 그럼 만약에 이런 점. 이런 점은 뭐냐? 이런 점은 여러분, 병국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도달이 가능한데 여기까지밖에 생산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은 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효율적인 점이야. 근데 을국의 입장에서는, 을국의 입장에서는 이 점은 도달이 불가능한 점이거든요, 현재. 따라서 3번처럼 병국에게는 효율적인데, 병국의 효율점은 이 선상의 점들을 얘기하는 건데, 선상의 점, 이거 바깥에 있는 선상의 점. 을국에게 비효율적인 거. 비효율적인 건 존재하지 않죠. 왜? 얘네들이 겹치는 건 여기인데 여기는 둘 다 효율이거든. 그리고 이 효율적인 점 중에 을국에게는 나머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도달이 불가능한 점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이런 선들은. 따라서 겹치는 여기나 이런 데만 여러분 효율적인 거고, 3번은 그래서 틀립니다. 병국에게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을국에게는 비효율적인 거. 을국에게 비효율적인 데는 존재하지 않죠. 틀렸고요. 자, 4번. 갑을은 생산공학선상의 모든 점에서 기병이 동일하다. 자, 여러분, 갑북은 우아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아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병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아향하는 직선일 때는 기병은 일정합니다. 일정해.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을국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을국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갑북은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을국을 보세요. 을국을 보면 0부터 x0까지는 자, 보세요. x0를 이만큼 생산을 하든지, 이만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y0은 이만큼을 포기해야 돼. 맞죠? 그런데 요 지점으로 내려오게 되면 x0 이상을, 만약에 x0을 만든다면 x0을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0은 을국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이야, 이만큼. 즉, 다시 0부터 x0까지는 xj 이만큼을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가 이만큼인데요. x0부터 이 끝의 지점까지는 을국 같은 경우에 이만큼의 xj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가 이만큼이야. 즉, 이 x0 이상일 때가 기회병이 훨씬 크다는 거죠. xj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yj가 커진다는 거야. 자, 따라서 갑북은 생산간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기회병이 동일한 게 맞지만 을국은 어떻습니까? 이때 비해서 이때가 X제를 더 생산하기 위한 기회병이 더 커지게 되죠. 자,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제 5번. X제를 X제로 수준보다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기회병은 갑이 작다. 갑하고 을을 따지는 겁니다. 갑하고 을. 자, 여러분. X제를 X제로 수준보다, 여기보다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한 기회병. 여러분, 이 구간에서 갑과 을을 찾아보세요. 자, 갑은 어떠냐? 갑은 이만큼과 이만큼입니다. 즉, xj 이만큼에 yj 이만큼 포기. 근데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을은 요만큼 xj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j가 이만큼이야. 그렇잖아. 이만큼 생산하려면 이만큼 포기해야 되잖아. 따라서 갑하고 을 중에 어디가, 여러분? 을이 더 기회비용이 크죠. 자, 따라서 xj를 xj 수준보다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한 기회비용은 갑이 작고 을이 더 크죠. 그렇죠? 자, 어디가? 갑에 비해서 을이 기울기가 더 급한 거야, 지금.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5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갈 게 뭐냐면 148쪽에 1번인데요. 148쪽에 1번. 바로 가겠습니다. 148쪽에 1번.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게 뭐냐, 이건데. 자, 철사로 5핀을 만드는데 혼자서 기본적인 연장으로 철사를 늘리고 끊고 다듬고 구부리고 하는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거쳐 하루에 생산하는 물량은 20개다. 그런데 이 공정을 18개로 나눈 다음에 분업을 해서 각자가 5핀을 만드는데 협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1인당 4,800개를 만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데? 이게 바로 분업입니다, 분업. 자, 분업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 한자대로 하면 일을 나눈다, 업무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경제에서 말하는 분업은 이거야. 생산 공정을 나누어서. 자, 생산 공정을 나눈대요. 자, 여기 봐. 이 공정 있죠? 이 공정을 다 나눠. 몇 개로? 18개로 다 나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철사를 늘리는 일만, 어떤 친구는 끊는 일만, 어떤 친구는 다듬는 일만, 어떤 친구는 구부리는 일만, 이것만 쭉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분업을 인해서 사람은 뭐가 생겨? 전문화가 되는 거야, 전문화.
전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자기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자, 여기서 여러분 그 더 잘할 수 있는 거 특화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화. 이 특화를 고르는 기준이 절대 우위라는 게 있고요. 절대 우위. 그 다음에 비교 우위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우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도 할 건데 이런 기준에 따라 전문화 특화를 하는 겁니다. 특화를. 특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 1번의 정답을 찾아라. 가장 적절한 거. 이거에 가장 적절한 거는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냐? 분업의 이익.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그 아래 문제로 바로 갑니다. 2번. 다음의 내용은 뭘 설명할까? 다음의 내용. 보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한다는 얘기죠.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걸 구매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특정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집중을 시킨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니? 특화, 특화, 특화. 됐죠? 특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원 경제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경제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다음 각 경제 주체들의 역할 그리고 주체와 격체, 주체와 객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져봤거든요. 그리고 기회비용의 문제도 이제 출제가 되는데 기회비용이 그렇게 어렵게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외워진 공식 중에서 마지막 거 있잖아. 기회비용이란 명시적 플러스 암묵적 비용을 합친 걸 말한다는 거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예에 따라 문제를 푸시게 되면 아마 어렵게 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앞에 외워줬던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까지도 같이 다 아셔야 되니까 일단 공부해 두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